자, 안녕하십니까. 트루킹입니다. 자, 방금 물건 내려놓고, 네. 퇴근할까 했는데, 아, 지금 운행 중에 오른쪽 타이어 편마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편마모가 한쪽 면만 고르게 닿는 편마모가 아니라, 물결 무늬로 편마모가 생기다 보니까, 운행 중에 너무 차가 떨려요. 차가 너무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완전 고속으로 올라가면, 뭐 80km 이상 올라가면 괜찮은데, 60-70km대에서 차가 너무 떨려가지고, 아, 그리고 날씨도 더워지고, 한데 타이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타이어를 갈려고, 지금 타이어방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간 타이어방은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양산에 있는 타이어집인데, 왜 그쪽으로 가냐. 이번에 제가, 지금까지 제가, 두 번 연속으로 앞 타이어는 미쉐린을 넣었어요. 미쉐린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타이어로 한번 갈아볼까 싶어서 GT 타이어를 제가 구동축에 달고 있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문제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앞 타이어를 GT로 한번 갈아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수소문 끝에 앞 타이어 295 사이즈가 있는 곳이 양산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산 대저동인데 양산까지 한번 넘어가서 한번 타이어를 한번 갈아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배도 고픈데 밥도 못 먹고 타이어방에 갑니다. 일단은 뭐 사람들이 좀 뭐 구독자분들도 말씀하시는데 트럭킹 오래 보고 싶은데 미쉐린으로 넣지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미쉐린을 넣어보니까 두 번 다 편마모가 똑같은 방향으로 편마모가 생기고 해서 뭐 제 차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번 다른 타이어를 한번 갈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GT 타이어를 한번 갈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루타 한번 대보겠습니다. 295 사이즈 GT 타이어 앞 타이어가 성능이 어떻고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크락션님께서 예전 영상에 앞 타이어를 GT 타이어를 올 GT 타이어로 교환을 하셨다고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타이어가 어떤지. 이 사람마다 타이어 브랜드에 대한 호불호가 다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틀리고 한데 그나마 지금까지는 좀 만족하고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GT로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아, 날은 덥고 타이어 파스 위험도 있고 해서 큰맘 먹고 타이어 앞에 갑니다. 뭐 큰맘 먹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갈아야 되죠. 소모품이니까 당연히 갈아야 되는데 G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이어방으로 Let's get it 하겠습니다. 타이어방 가보시죠. Let's get it. 제가 유튜브라거든.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이게. 무슨 사이 그래갖고, 이거 찍어야 돼. 찍어서 또 영상 올려야 돼. 저도 다시 유튜브 구독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써보시고 다음에도 좀 보고 이게 아마 2, 30회쯤 무조건 나와요. 자, 타이어 갈고 나왔습니다. 사장님하고 막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했는데 그걸 다 한번 찍고 싶긴 한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다 찍지는 못하고 일단 제 GT 타이어를 꽂아봤는데 오른쪽이 편마모가 심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가도 막 차가 덜덜덜덜덜덜 그랬는데 지금은 새 타이어니까 뭐 그런 게 좀 덜하네요. 덜하고 이제 타이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기압도 중간중간 체크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이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무관심했나? 야, 편마모 없으니까 차 떨림 자체가 엄청나게 주네요. 아, 편마모 때문에 막 드드드드드드드드 그래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에어컨 있죠? 에어컨 뭐 뚜껑이 막 달달달달달 그리고 했는데 타이어 새 타이어 가고 나니까 그런 거는 없네요. 이제 덜덜거리님이 없네요. 이거 뭐 새 타이어니까 아무튼 GT 타이어를 한번 꽂아봤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고 고속도로도 달려보고 뭐 이래저래 써보고 한번
어떨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뭐 지금 꽂았다고 해서 이 타이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제가 D타이어를 한번 써보고 D타이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 믿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보고 야 승차하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 뭐 예, 타보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타이어 뒷타이어 전부 GT네 이제 뭐 이제 저기 좀 이따가 또 이제 구동축 타이어 또 뒤로 저 가변축으로도 올리고 돌리고 구동축 타이어도 갈아야 되는데 그때도 막 올 G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까지 트리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